올해 2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0.4% 성장한 데 그쳐 반토막이 났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설비 투자와 수출이 감소세로 바뀌었기 때문인데 상반기 성장률까지 전망치에 못 미치면서 올해 성장률이 2%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에 대한 국가별 기여도에서 일본이 중국을 앞질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상반기 대중 수출이 줄었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고도로 성장한 시기 접어든 이후 처음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4분기 만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올 2분기 매출액 2조 6,320억 원, 영업이익 2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값은 떨어졌지만 DRAM과 MCP, 즉 멀티칩 패키징 부문의 수익성이 개선된 덕분입니다. 갤럭시 S의 선전에 힘입어 삼성전기도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놨습니다. 2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 1조 9,079억 원, 영업이익 1,562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특히 연초부터 생산성 재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28%나 불어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자 내일장 1부 시작합니다. 애플 실적 부진에 대한 뉴욕과 유럽 증시의 리액션이 어떨까 궁금했었는데요. 의외로 꿋꿋하게 다우는 심지어 플러스로 마무리가 됐더군요. 어제 우리는 왜 빠졌나, 좀 오버해서 빠졌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시장은 기술적 반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조금 전까지만 해도 1770선 등락,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도에 시장이 굉장히 재미가 없었는데요. 1780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착까지가 오늘 좀 관전 포인트라겠는데 기관이 일단 장중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요. 현대차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은 시점 현대차가 이미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도 기관의 매수 포인트와 더불어서 1% 이상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동차 관련 부품주 가운데 SL은 급락하면서 현대차 실적 타이밍에 발맞춰서 오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전일 LG전자에 이어서 오늘 SK하이닉스, 삼성전기, LG이노텍 등의 실적도 이미 나온 바 있습니다. 어닝 시즌은 한창인데 지수는 반등폭이 조금은 제한적인 듯하네요.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부터 짚어보죠.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 이영곤 연구위원에게 들어봅니다. 스페인 국채금리가 이제는 8% 육박하는 등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유로존 상황 점검 들어보고 모멘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 이번 주가 고비일까요? 계속해서 교보증권 목동지점에 계시는 이진행 지점장님도 만나봅니다. 1780포인트 기존 지지라인이 이미 붕괴된 시장, 지수 바닥의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또 코스피 1800선 밑에서 매수해도 좋을지, 만약 그렇다면 무얼 사서 트레이딩해야 좋을지 관심 종목도 공개합니다.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시간에는 정호영 대표님께 지수 반등의 전제 조건 들어보고 정 대표님의 기존 관심 종목이었죠. KINX 대응 전략도 챙겨드립니다. 주간 5% 공약 종목은 리딩 투자증권 윤정은 주인님이 주목하는 오텍 설명 들어보겠고요. 끝으로 마감 전략은 포트폴리오 시간에는 플랜A 연구소 김창근 팀장님이 함께 하실 텐데 지금은 종목을 매수하기보다 현금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할까요? 리스크 관리에 신경 쓰는 포트관리법, 펜엔터, 모베이스, 위닉스 등 종목 얘기로 풀어가겠습니다. 네, 상승폭 키워주네요. 코스피 1785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다녀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 심리는 쉽게 가시지 않고 있지만 국내 증시는 현재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오름세로 출발한 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장중 반락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개인의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한 뒤에는 기관까지 매수에 동참하면서 강 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88% 상승한 178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내용 보시면 외국인은 4거래일째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400억 원이 넘는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지만 개인도 현재 장전의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현재 기관만의 시장을 지켜주면서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는 오름세로 출발해서 이후에도 상승세를 유지했는데요. 하지만 기관 매도세의 상승폭을 더 늘리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0.61% 상승한 45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만이 현재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유로 안정화기구의 은행 면허 제공 논의 소식에 리스크 회피 심리가 완화된 데다 코스피와 유로화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4원 50전 하락한 1146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1.12%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당 13,000원씩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117만 1,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7.7%가 상승했다고 현재 발표가 되어 있는데요. 2%대 강세를 보이면서 22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역시 0.39%, 현대모비스도 0.35% 강보합권에서 288,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약보합권에서 현재 93,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전력이 0.98% 그리고 신한지주와 SK하이닉스도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3%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7,2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카지노주의 실적 모멘텀이 기대되면서 현재 파라다이스가 7%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안넴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SM도 0.2%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5만 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브로드밴드 역시 1.16%, 그리고 위메이드도 6%대 급등세를 보이면서 5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IT주가 어닝 시즌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현재 종목별 엇갈린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하루 앞두고 하루 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현재 1.21% 상승하면서 117만 2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올 2분기 영업이익이 228억 원을 기록하며 4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돌아서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0.49% 오르면서 2만 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LG전자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6%가 넘는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기 역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63% 오르면서 10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안철수 서울대 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을 앞선 지지율로 현재 관련주들의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안내비 0.75% 상승하면서 11만 1,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솔고바이오 역시 2.47% 오르고 있고요. 미래산업은 4.21% 그리고 휴맥스가 1.89% 오르면서 8,61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태양광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현재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OCI가 1.57% 오르면서 19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신성솔라에너지도 2.53% 상승하고 있고요. 미래컴퍼니가 주당 450원씩 상승하면서 19,050원에, 웅진홀딩스 역시 2.11% 오르면서 4,8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민, 남미 등의 가뭄 현상 지속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현재 곡물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조비가 상한가 기록하면서 14,7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재 아세아텍도 12%가 넘는 급등 양상입니다. 남해화학도 5.65% 그리고 농호바이오도 주당 900원씩 오르면서 현재 1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모바일 게임주들이 하반기 성장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컴투스는 3.46% 오르면서 44,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위메이드 역시 주당 2,950원씩 상승하면서 52,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JCA가 2.39%, 조이맥스도 3.83%, 인포뱅크는 5%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6,450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성이었습니다. 네.
현대차 2분기 실적 발표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2분기에 2조 5천억가량 됩니다. 1년 전보다 한 17.7%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표 바로 직전까지 2.5% 뛰었던 현대차는요. 지금 상승폭이 약간 줄면서 1.8%대 정도 상승률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주가, 오늘 우리 시장의 주가와도 굉장히 면밀한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여의도 쪽 분석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대투증권으로 가서 이용근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티그룹이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이제 90%로 높아졌다라는 얘기를 했더군요. 스페인의 국채 금리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유로존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예, 유로존에 대한 불안 심리가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그리스가 유로존에 남을 가능성이 높다 또는 적어도 50% 이상 된다라고 전망했었던 시각에서 최근 들어서는 탈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고요. 이러한 불안 심리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면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하락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전보다 상당히 안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스의 탈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스페인의 국채금리도 계속 고공행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제는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장중 7%를 넘어섰습니다. 스페인의 10년 만기 국채가 7%를 넘어선 게 불과 얼마 전이었던 것으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만기가 짧은 2년짜리가 7%를 넘어섰다는 것은 단기 국채마저도 안전한 상황이 아니다. 단기간 내 스페인에 대한 어떤 디폴트 내지는 신용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글로벌 공조, 주요 대책, 유럽 정상회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유럽 위기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불안 심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ESM이라는 그 구제기금 기구에다가 은행 면허를 준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던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예, 그 ESM에 은행 면허를 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의견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ESM이 이제 은행 면허를 받게 되면은 ESM이 ECB로부터 이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은행이기 때문에 유럽 중앙은행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ESM의 재원 규모가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할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해서 유럽 위기 국가들의 조금 더 자금 지원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아직 그 확정이 된 것이 아니고 그런 의견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독일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성사될 가능성은 좀 불투명합니다. 아직까지는 성사가 되기 좀 어려울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이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기대감 정도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뚜렷한 대책,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들이 아직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는 유럽인 듯합니다. 어닝 시즌이 정말 피크를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주가 흐름은 그러나 실적 따라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실적이 그냥 그저 그랬던 LG전자는 하루 뒤에 이렇게 급등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아주 오래간만에 흑자 전환했다는데도 주가는 아주 조용하거든요. 어닝 시즌 종목별 대응법 좀 알려주시죠. 예, 어닝 시즌이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사실상 이제 가장 피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는데요.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등하는 경우, 그리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 시장에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고 시장의 예상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부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기대치를 충족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한 가지는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하반기에 대한 전망이나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가이던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체크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실제로 실적이 좀 부진하게 나왔었던 기업들도 3분기에 조금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은 오히려 실적 바닥을 확인하고 주가
유럽과도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턴어라운드 때문에 급등하는 한진해운도 오늘 그에 해당하겠네요. 자, 일단 전 지지점이었었던 1780이 잘하면 이틀 만에 찾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이제 연기금이 사서 기관 전체에 순매수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이 반등폭이 얼마나 더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마감 전략 짜주시죠. 예, 오늘은 일단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 메리트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씩 확대하고 있는데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연기금이 현재 1000억 이상 순매수하면서 상승을 좀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후에 이제 나왔었던 이슈, 이제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 경기 부양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부양책 자체 시장에서 기다렸었던 내용이기도 하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침체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반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제 중국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오후하고 내일 단기적으로 중국 관련 주들에 대한 반등 모멘텀이 조금 더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종목들, 지금 건설이나 철강업종, 뭐 화학업종 이런 쪽이 될 것으로 보이지는데 그동안 낙폭이 컸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을 겨냥한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지고 있고요. 다만 이 반등의 지속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불투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표 수익률을 높게 잡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뭐 시장도 그렇고 특별히 중국 관련주는 뭐 내일까지 반등이 좀 더 이어지겠지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기술적 매매에 한정하자는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대투증권 이용곤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기 대응에 주력하자 1800포인트 밑에서는 분할해서 사도 좋다. 오늘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모멘텀은 없는 가운데 유럽발 악재는 계속돼서 아까 보셨겠지만 아예 경기 방어주 외에는 매매를 말자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 저점도 계속 경신 중인데 그래도 1800포인트 밑에서는 분할 매수하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오후 들어서 시장이 뭐 상승폭을 조금 넓히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저는 반갑습니다. 시장이 최근에 상당히 좀 많이 어렵고 답답하고 또 지루한 이런 양상인데요. 지점에 있다 보니까 일반 개인 고객분들을 늘 뵙고 또 상담을 드리고 하는데 뭐 시장이 워낙 악재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또 주도주가 부재한 상황, 여기에 거래마저 이제 또 끊기다 보니까 바깥에고는 수석지근한 날씨만큼이나 일단 시장 참여자들은 상당히 좀 짜증스러운 그런 장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이는 개인 투자가들 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이나 뭐 여의도의 뭐 펀드 매니저들도 다 마찬가지인 듯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 전체가 매우 좀 고통스럽고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희망을 갖고 또 냉철하게 대응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모두들 좀 기운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장세가 뭐 역시 지속적으로 유로전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고 이것을 돌이킬 만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스페인으로 유럽 위기가 재차 이제 부상이 좀 되고 있는 가운데서 또 그리스가 구제금융 이행 조건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예상이 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이 중단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점, 이런 점 등이 결국 투자 심리 위축을 좀 가중시키고 있는데, 현재 IMF, EU, ECB, 이런 뭐 트로이카라고 하죠. 그리스를 방문해서 그 긴축 프로그램 이행 상황을 좀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채권단이 그리스의 긴축 그 불이행에 대한 그 대가로 구제금융을 만약에 중단을 한다면 이제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한 30억 유로가 좀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국채 상환이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뭐 9월 달에 큰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리스의 유로존 이탈에 대한 우려나 가능성이 점점 점증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정확한 것은 그리스 정부도 또 그리스의 국민들도 그 유로존 이탈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적인 재무 조정에 대한 불협화음, 노이즈로 인해서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좀 확대될 가능성은 좀 열려 있다. 따라서 그리스 문제 해결 과정, 최근에 뭐 스페인의 이슈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우리 시장 역시도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항상 좀 취약한데 현 상황에서는 심리적인 지지선, 우리 시장 내에서의 지지선으로 여겨지는 1780선, 70선, 뭐 전저점들이죠. 여기에 대한 그 테스트 과정이 전개가 되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1780선을 하향 이탈하면서 지수 저점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코스피의 기술적인 반등 구간일 수도 있겠지만 글로벌 경기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고 유럽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의 반등은 상승폭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수준일 수도 있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최근의 외부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뭐 갑자기 긍정적이고 뭐 이렇게 변화하기에는 그런 뷰들이 변화하기에는 좀 사실 좀 성급한 생각인 것 같고요. 제 현재로서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으로 돌아서기에는 좀 그런 기대를 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셔야 될 것이고 중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이 7%대로 하락을 하면서 그 이제 하락한 것으로 발표가 된 이후에 3분기에는 좀 더욱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죠. 그래서 중국의 경기 경착륙 논란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또 미국 또한 연말에 있을 대선 그리고 재정절벽 이슈 이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하반기에 뚜렷한 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이익 등이 그 감소할 가능성도 여전히 큰 상황인데 다만 이러한 그 G2의 펀더멘털 여건은 어느 정도는 시장에서 다 예상을 했던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리 시장에 이미 상당 부분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경기 하강을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거든요. ECB, 인민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에 초점을 좀 맞춘 정책적인 스탠스의 변화를 일단 가져왔고요.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대열에 동참한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역시 어떤 시기의 문제일 것인데요. 결국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좀 불투명하고 다시 그 경기가 둔화되는 쪽으로 계속 이제 지표들이 확인이 된다면 미국 역시도 3차 양적 완화, QE3를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으로 보여지고 풍부한 유동성이 아직까지는 지금 안전자산에 머물고 있지만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좀 제거가 된다면 이는 이제 위험자산,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상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을 예상해 볼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최근에 재차 1800선 이하로 하락하면서 반대로 역발상을 해보신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주가가 바닥을 지나는 과정이 항상 늘 괴로웠고 고통스럽고 지루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이렇게들 뭐 후회도 하시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게 마련인데 현재 시장 수준은 이미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 어떤 그 주가 수준으로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전일 뭐 지수가 연중 신저가를 경신하다 보니까 종목들도 상당히 그 저가를 신저가를 경신한 종목들이 눈에 많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장부 가치를 하회하고 있는 이런 주가 수준은 길게 봤을 때는 주식의 비중을 늘려야 하는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뭐 저에 대해 소신에는 아직 변화가 없고요. 따라서 코스피의 저점이 현재 수준에서 크게 이제 더 이상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가 글로벌 증시를 견인할 정도로 강한 성장세를 보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3분기 국내외 증시를 급락시킬 정도로 아주 환경이 뭐 아주 나쁜 상황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최악의 경우에 스페인이 전면적인 구제금융을 받거나 뭐 독일의 신용등급이 뭐 하향되더라도 작년에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의 충격 뭐 이상의 충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스페인의 국채금리 급등 이런 것들 우려하는 시각들이 많은데 단기 투자자들의 어떤 투매 그리고 일부 좀 뭐 언론들 이런들 그런 것들 사이에서 그 나타난 좀 집중된 결과가 아닌가 판단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 모든 여러 가지 불안감이 좀 최고조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그 정점을 좀 지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 전략으로 말씀드린다면 코스피가 1800선을 하향 이탈해서 장기 박스권 하단이 이제 차차 여러 차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심리적인 상당히 좀 변곡점에 위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적극적인 시장 대응은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정책적인 기대감을 제외한다면 또 반대로 거꾸로 상승 모멘텀도 그렇게 크지 않고 않은 좀 부재한 상황인데 대외 불안 요인이 더욱 그 확대되었기 때문에 변동성을 역시 활용하면서 현재는 단기 대응하는 전략 이렇게 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다만 앞서서 언급했다시피 노출된 악재에 대해서는 뭐 너무 크게 겁을 먹거나 뭐 시장이 충분히 뭐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선반영을 지수가 먼저 조정을 받았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뭐 향후에 뭐 아주 극단적인 상황, 뭐 스페인의 전면 구제금융 신청이나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로 확산되거나 뭐 전 세계 경제가 동반해서 침체에 빠지는 이런 리세션 등의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로 진행되지만 않는다면 현 주가 수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장부 가치라고 하는데 PBR 그 1배 수준에서의 그 저점은 뭐 추세적으로 크게 이탈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뭐 단기 트레이딩 초점을 맞추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실적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하반기에 실적이 좀 개선되거나 이런 종목 등은 1800선 아래에서는 꾸준히 저가에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트레이딩 할 만한 섹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전일 애플 실적 부진에 오늘 또 실적이 우수수 쏟아지고 있는 IT 업종 계속해서 들고 가시는 것 같은데 화학주는 언제쯤 현금화하실 거고 또 건설주는 최근에 안 보이더라고요. 관심 업종 공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사실 IT하고 화학을 관심 종목으로 이제 7월 달에 편입을 다시 시켰는데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관 투자가들이 7월 달에 많이 편입하고 많이 산 종목들, 그 업종 내에서도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IT 같은 종목, 뭐 애플의 실적 어닝 쇼크라고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뭐 애플하고 그 연결지어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플하고 좀 디커플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역시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LG 디스플레이를 IT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학주도 뭐 화학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야별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정유 쪽도 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그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SK케미칼하고 금호타이어가 관심 종목이고요. SK케미칼은 뭐 일단 최근에 자회사인 SK가스 이런 쪽에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자체 사업 내에서도 그린 케미칼 부분의 안정성 그리고 또 생명과학 쪽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성장성, 영업가치가 좀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일단 기본적인 자산가치나 적정 주당 적정가치가 뭐 7만 원 이상 8만 원까지도 이렇게 좀 평가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SK가스 등의 자회사 가치 상승 그리고 본업 자체 사업에서의 실적 턴어라운드 등을 고려해본다면 양호할 것 같고요. 금호타이어도 역시 턴어라운드 스토리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비교적 양호한 상황입니다. 항공주들이 좀 고전하고 있는데 7월 달 내내 비중을 계속 점진적으로 늘려왔던 기관 투자가들의 그 기존의 성향을 좀 감안해 본다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결국 변수는 환율과 유가인데요. 우후 하반기에는 우호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부터 아시아나항공까지 또 트레이딩할 만한 종목명까지 공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목동지점 이진행 지점장님 분석이었습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촌돔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입니다.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오늘장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제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 추세를 이어가더니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더 늘었습니다. 오늘장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다행스럽게도 절일 저점이었던 1758포인트는 이제 깨지 않고 반등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초반에 이제 장중한 때 이제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었지만 오늘 나름대로 이제 반등이 나타나 주면서요. 최고가는 이제 1787포인트 기록해졌고요. 현재 1782포인트니까 약간 좀 밀린 상태인데요. 어쨌든 오늘은 큰 무리가 없이 일단 반등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게 좀만 다행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상황이고요. 결정적으로 삼성전자의 그 지수 방어가 이제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어쨌든 마이너스로 전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도 그제도 이제 똑같은 말씀드렸었는데 현재 삼성전자가 코스피보다 강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바로 어제 올해 이제 신저가를 갱신해줬었는데요. 삼성전자는 7월 12일하고 13일날 저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고 봐야죠. 원래 저점은 먼저 나오고 고점은 뒤에 나오는 그 종목이나 그 어떤 비교 대상이 더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코스피를 비교해 보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저점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강하다 볼 수 있겠는데 이제 남은 관건은 이제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는 어쨌든 어제 저점을 깨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내일 예상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비교적 안정을 찾았다면 아직까지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은 그렇지 못합니다. 이 시간 현재도 오늘 외국인들은 2,500계약 정도 순매도 하고 있는데요. 결국 내일 지수는 외국인의 선물 매매가 아마도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매수가 나와주면 그게 뭐 환매수가 되든 신규 매수가 되든 매수가 나와주면은 그거 이제 일종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삼성전자의 반등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좀 안정을 찾아갔기 때문에 외국인 선물 매도 쪽에서만 이제 매수가 좀 나와준다면 그러면은 아마도 어제 기록했던 저점이 갱신되기보다는 갱신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반등이 한 조건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역시 첫 번째는 이제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도의 감소입니다. 9월물이 뭐 아직까지 만기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누적 순매도가 어떤 경우든 감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삼성전자가 120만 원을 빨리 회복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120만 원이 회복이 되면은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는데 그 전에는 120만 원을 현재 그 회복해 줬다 다시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선물 누적 순매도가 감소가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120만원 회복했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의 체크 포인트로 계속해서 관찰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수가 다시 1780입니다. 마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네, 1775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775선 이상에서 2시 50분 지수가 형성이 되면 50에서 75% 반대로 1775선 밑에서 지수가 형성되면 25에서 50% 정도 해주면 되겠고요. 이 시간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뭐 1800이 넘거나 1750을 깨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시 50분 기준으로 1775선을 중심으로 해서 50에서 75% 또는 25에서 50% 정도 해주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뭐 오늘이 되든 내일이 되든 어떤 경우가 되든 1750선이 깨지면 그때는 완전히 비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13일 추천 종목이었던 KINX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매수가 부근이네요. 네, KINX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좀 선방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언급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보면 이제 많이 빠지는 것도 있고 이제 손절 종목도 나왔었는데 KINX는 사실상 뭐 거의 그 가격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지수보다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수가 폭락하는 과정에서 안 빠지고 버티는 종목들은 지수가 반등할 때 더 큽니다. 상승이 더 크기 때문에 일단 KINX는 그 당시에도 이제 12,400원에 매수해 주셨는데요. 지금도 뭐 가격이 거의 그 가격이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계속 한번 신규 매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그 가격에 잡으신 분 같은 경우에 무조건 매수가 대비 손절가는 마이너스 10% 정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20%까지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매수 가격 부근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 매수도 괜찮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촌놈의 이기는 전략 김보람이었습니다. 2시 32분 현재 코스피는 1782선입니다. 이제 주간 사면 5% 정도 수익을 볼수 있는 공략 종목 들어볼 텐데요. 오늘은 리딩 투자증권의 윤정훈 주임님의 공략주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종목 공개받기 이전에 지난주 이 시간에 언급하셨던 MPK 수익이 너무 좋아요. 다 다음날 상한가까지 장중에 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좀 줄었지만 그래도 목표가는 아주 넉넉하게 달성했네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361선을 이제 기준으로 해서 좀 매수 목표가를 드렸고요. 지금 MPK가 뭐 중국 진출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 등이 나오면서 현재 뭐 목표가 1,540원을 제시했는데 뭐 충분히 수익을 얻었던 것 같고요. 지금 코스피 전체적으로 안 좋은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적절한 수준에서는 수익을 이제 실현하시는 게더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코스닥의 출렁임 또 의외로 선전했던 MPK 이 정도에서 더는 욕심 부리지 말자는 AS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공략 종목은요? 네, 지금 오늘 이제 제가 이번 주 추천드릴 종목은 오택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오택은 이제 주력 사업이 이제 기존엔 특수 차량 제작으로 앰뷸런스나 뭐 장애인용 콜택시 그리고 의료 차량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리어 에어컨하고 오택 캐리어 냉장을 인수를 해서 작년부터는 이제 캐리어 에어컨의 매출이 올라오면서 기업의 주력 사업 자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오택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900억 원에 매출액 3,500억 원, 뭐 PSR 비율이 0.25로 아주 양호한 상태이고요.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오택이 뭐 에어컨 자체가 지금 수요가 없는 비수기였기 때문에 적었고, 지금 올해는 무더위가 지금 뭐 굉장하게 지금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2, 3분기는 뭐 수익성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제 보라색 선이 제가 늘 말씀드린 361선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한 일주일 전쯤부터 해서 다시 361선 부근에서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좀 반등을 했던 모습이고요. 거래량을 지우고 이제 한번 보시면은 361선 위에서 재차 있다가 5월달에 한번 정도 이제 깨는 움직임이 있었고요. 현재는 계속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선은 360선 위에 있고 지금 거래량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으며 여름에 대해서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중기적으로 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가격 뭐 8,230원 하고 있는데 8,250원 밑에서 매수를 하는 걸로 하고요. 목표가는 8,7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900원으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과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손절가는 7,900원, 목표가는 8,700원, 매수는 현재가가 8,210원인 관계로 8,250원 밑에서 하면 좋겠다. 네, 자회사 캐리어 에어컨 폭염 관련해서 실적이 아주 큰폭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좋은 오택 설명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 35분이고요. 코스피는 역시 비슷한 1780선 초반 움직임입니다. 다시 한번 전략 세워보고 포트폴리오 종목 얘기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플랜A 연구소에서 김상균 팀장님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사실 좀 조용하다 싶어요. 근데 뭐 일부 화학주 중국 관련 기계 철강이 좀 괜찮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뭐 부양책 유동성 뭐 정책 하나 내놨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전체적으로 지금 리스크 자체가 많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자체가 뭐 유럽의 위기라든지 미국의 더블딥 논란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위기 자체는 과거부터 꾸준히 진행되었던 현재 진행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뚜렷한 경기 모멘텀이나 경기 부양책 여러 가지 해결책은 아직까지 제시가 되지 않고 유럽의 리스크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다보다는 이럴 것이다 여러 등의 루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큰 폭의 상승이라든지 이를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주력을 다하실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현금 비중이 작으신 분들께서는 꾸준히 현금 확보를 하시고 뭐 ETF 리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해칭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현재 포트폴리오 관리에서 주력을 다하시는 게 포트폴리오 비중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추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1785선을 무너지면서 1780선이 무너지면서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추월했기 때문에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꾸준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관리에 주력하면서 현금을 꾸준히 확보하고 경기 부양책 꾸준히 벤 버냉키라든지 QE3라든지 중국의 지준율 인하 소식이라든지 그런 소식이 나올 때까지는 우선은 현금을 확보하고 기다렸다가 그 소식이 나오고 나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때 그때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하락이 1, 2% 덜 먹더라도 좋은 소식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에 지금 연연하기보다는 더욱이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 특히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양될 수 있는 특히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휴대폰 부품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뭐 지금까지 PBR 1배 정도에서는 그렇게 크게 하락한 적은 없었다라는 관점에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다르신 거군요. 예, 예. 종목 자체, 지수 자체가 PBR 1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 왔지만은 아직까지 뚜렷한 경기 모멘텀이라든지 부양장 자체가 제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유로존 탈퇴라는 큰 리스크가 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배팅해서 지금 주식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나서 조금은 덜 막더라도 안전하게 진행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호실적이 나와서 뭐 올라오든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든 아니면 오늘처럼 또 중국 관련주라서 좀 많이 오르든 일단 수익이 좀 나면은 중소형주 대형주 가리지 않고 일단은 현금화를 좀 시킬까요? 이 포트폴리오의 비중 내에서 종목 자체의 비중이 높다라면 어느 정도 뭐 1차 목표가라든지 본인이 자기가 기준선을 잡았던 그 내재 가치만큼 도달할 경우에는 적어도 약 5에서 10% 많게는 50%까지는 우선은 현금을 확보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다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하면서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까 그나마 그래도 좀 볼 것은 실적이 좀 괜찮은 부품주 쪽이 아니겠느냐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신규 추천 종목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UID라는 종목입니다. UID라는 종목은 터치 패널 ITO 코팅하고 PDP 필름용 강화 유리를 생산하는 업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ITO 코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터치 패널 같은 경우는 GFF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분기 이상부터는 G1 공법, G2 공법으로 꾸준히 변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특히 UID 같은 경우에는 그 GFF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터치 패널에다가 필름을 갖다가 두 장을 씌워서 꾸준히 진행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출소가 되고 공법 자체가 뭐 한 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변경되면서 좀 원가 절감에 대한 효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특히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업체에 대해서 70에서 80% 정도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는 올해에 G1 공법으로 꾸준히 진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ID에 대해서는 꾸준히 실적이 받쳐주고 호실적이 예상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부터는 지속적으로 G1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고 더욱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규 공장을 증설했는데 빠르면 올해 12월 안에 완공이 예정입니다. 특히 이 캐파 같은 경우에도 기존 생산량의 60% 이상이 증가되는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는 더욱더 기대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점점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 차트를 보면 크게 상승했다가 다시 한번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하락한 이유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자체가 약간은 부족하고 4,300원대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하락한 것도 세계의 경기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기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5,000원 이하 가격이라면 가격적인 메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5,000원에서 4,500원 이 구간 사이에서 꾸준히 분할 매수를 할 경우에는 4,500원에서 5,000원 정도에서 충분히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목표가는 전 고점이었던 6,000원을 먼저 제시해드리고 6,000원에 먼저 도달할 경우에는 일부 약 5에서 10% 이상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더 길게 끌고 가서 7,000원 장기적으로는 8,000원 이상까지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모켓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라든지 유동성이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당장 지금 당장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비중으로 꾸준히 사기보다는 분할 매수로 꾸준히 접근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몇 퍼센트 정도만 담으실 계획이에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 자체가 지금의 하락폭 시장의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약 꾸준히 2% 정도 담다가 이번 주 내에는 약 10% 정도까지 비중 자체를 다 채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터치패널 같은 데 코팅 일을 하는 UID 분할 매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상균 팀장님의 기존 포트폴리오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펜엔터가 추가 매수돼서 40%, 모베이스, JMT, 대양전기공업, 위닉스까지 종목은 한 5개 정도 됐네요. 현금은 5분의 1가량이었고요. 자, 펜엔터와 모베이스의 수익이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일단 마이너스권으로 전환한 그런 상황이고, 자, JMT가 가장 놀라운데요. 사실 지난주만 해도 20%가 넘었었거든요. 예, 한 7%대 두 번 타격이 있으니까 수익이 주는 건 당연지사인 것 같습니다. 대양 전기공업은 원래 좀 조용했었고, 위닉스가 가장 최근에 편입된 종목인데, 4,000원 손절가를 터치한 것 같아요. 전략 매도 사인. 예. 위닉스 의견부터 들어보죠. 예, 위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손절가를 밑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가 나오면서 지금 위닉스가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가 자체의 흐름이라든지 변함 자체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이탈을 했지만은 실적이라든지 기업 자체의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위닉스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보다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손절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처음에 제시한 원칙에 따른 4천원을 이탈했기 때문에 우선은 손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고 시장 자체의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다시 도달할 경우는 위닉스를 3분기 실적을 보고 다시 한번 접근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닉스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 특히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제스키가 판매가 돼서 호실적을 예상할 수 있는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좀 급감한 세 종목 먼저 JMT부터 좀 보죠. 이게 애플 혹시 그 타격이 좀 있어서 예, JMT 같은 경우에 뉴 아이패드 본딩 잡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최근에 그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 판매 부진으로 미국에 대한 그 애플사가 어느 정도 어닝쇼크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JMT 마찬가지로 똑같이 판매 부진으로 되면서 어느 정도 하락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JMT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고 본딩 잡지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1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올해 예상 실적을 보더라도 퍼가 매우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은 1분기 실적보다는 좀 떨어지고 지속적으로는 2분기, 3분기, 4분기는 꾸준히 견고한 흐름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홀딩을 해서 다시 한번 종고점 구간까지는 노려보시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펜엔터와 모베이스 좀 봐주시죠. 둘 다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아쉬워요. 예, 펜엔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따라주지 않고 개인의 추가적인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펜엔터가 최근에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뭐 경기 위기도 있겠지만은 2분기에 해를 품은다는 실적이 해외 수출이 반영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주가 자체를 보게 될 경우에는 반영이 될 수도 있고 반영이 안 될 수도 있고 아직은 회계법인에서 감사할 단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이 안 되더라도 작년의 실적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올해는 기저효과에서 작년 대비해서 지속적으로 좋을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1분기 대비 QOQ라든지 작년 동기 대비 YOY 둘 다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5,500원 지금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전고점이었던 가격까지 노려보시는 전략이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베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IFRS로 지분법 이익이 반영되지 않는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00원까지는 우선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000원이 무너질 경우에는 손절을 하고 4,000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홀딩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베이스 손절 가격은 3,500원이 아니라 4,000원으로 올리실 건가요? 예, 지금 시장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선은 4,000원 구간에서는 좀 더 지켜보고 다시 그 흐름을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이 워낙 좀 약하니까 손절가를 타이트하게 바꾸셨습니다. 완성 레포트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리 김상현 팀장님의 완성된 포트폴리오입니다. 자, UID가 위닉스와 교체 매매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목수는 여전히 5개, 현금 비중도 동일합니다. 자, 가격과 함께 끝으로 다시 한번 종목들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요.
펜앤터는 계속 홀딩하시면 좋겠어요. 기저효과로 실적도 좋을 거다라고 하셨고 모베이스는 오히려 지금 재접근까지 가능한 시점이라고 하셨습니다. JMT도 1년 전체 실적 보고 좀 들고 계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원래 도달했던 1차 목표가까지는 홀딩하시면 좋겠고 자 UID가 오늘 신규 종목이었는데 말이죠. 터치패널 관련된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품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법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실적 수익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목 5개 보유 내지는 신규 편입 의견 그리고 오늘 손절가가 상향된 종목은 모베이스입니다.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라왔죠. 네, 지금까지 플랜A 연구소 김상균 팀장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저희 서울경제 TV를 KT 올레 IPTV에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널 번호 184번 실적형 이상에서는 시청 가능하니까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